이 특이한 물고기의 이름은 바로 성대입니다. 이 성대는 원통형 몸 전체에 거의 핫핑크에 가까운 발색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근데 아가미 뒤쪽에는 몸 색깔은 완전히 보색 대비를 이루는 청록색의 넓은 가슴 지느러미가 있는데요. 지느러미가 마치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같이 생겼습니다. 이 지느러미를 통해 성대는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물속을 유영하는데요. 이 화려한 날개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숨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이런 모습 때문에 성대는 바다의 공작새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. 이 성대는 보통 바다의 20에서 600m 깊은 바닥면에 서식하는데 특이하게 배 밑에 새우처럼 새쌍의 다리 같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지느러미를 연조라고 부르는데 이 연조로 바닥에서 마치 곤충처럼 기어다니며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. 또 연조로는 걷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 사이를 찔러보면서 먹잇감을 찾는 촉수의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. 이 성대는 이국적인 모습과 달리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합니다. 3월에서 10월에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낚시꾼들한테 많이 잡힌다고 하고요. 우리나라에선 각 지방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통 남서해에서는 신대, 승대, 싱대 등으로 불리고 동해에서는 달갱이, 쌀대라고 불립니다. 조선 이전에는 푸른 날개를 가졌다 하여 청익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도 합니다. 일본에서는 성대가 물 밖에서 우는 소리를 차용해 호우보우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파란 지느러미를 가진 바다의 울새라는 뜻의 블루핀 씨 로빈이라고 불립니다. 생긴 건 특이하고 희귀해 보이지만 어부들에게는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고 해요. 광어나 고등어처럼 수요가 많지 않아서 가격은 낮은 데 비해 또 잡히기는 이따금씩 잘 잡혀서 보통 어부들은 이웃집에 나눠주거나 집에서 그냥 탕으로 끓여 먹는 잡어였다고 합니다. 근데 또 요새는 회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성대를 찾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. 동해에서 달갱이라 불리는 이유가 회 맛이 달달하다고 해서 붙여졌다네요. 오늘은 거의 살아있는 포켓몬이라 부를 수 있는 성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수산시장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바다 낚시하면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.